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 차례가 원가 방식 들어갈 차례 아닌가요? 지난주에 484쪽 문제 풀었나요? 지난주에 문제 풀었죠? 네, 오늘 이제 원가 방식 들어가면 되는 거죠. 지난주에 어디서부터 했었죠? 지대론부터 했나요? 아니면은 입지론부터 했나요? 시작, 지난주 시작.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시작이 도시공간구조론? 아, 도시공간구조론부터 했습니까? 지대론부터 맞습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지금 월화수목금토 6일을 수업하는데 여기만 진도가 달라요. 다른 데는 다 진도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기만 다르니까 헷갈려요. 아무튼 지난주에 했던 걸 복습을 하고요. 오늘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조금 이제 적게 남은 편이라 진도의 여유는 조금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주에 지대론 해서 요 지대론은 이제 토지 임대료에 관한 이론이죠. 200년 전 유럽 얘기를 한다 그랬죠. 농경지 지대론부터 출발해서 도시 지대론까지 연결되는 것을 했는데요. 차액 지대론이라는 것이 있었죠. 다음에 위치 지대라는 것이 있었고요. 다음에 절대 지대하는 게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입찰 지대가 있었죠. 요 위에 세 가지가 농경지 지대론이고 위치 지대론을 도시지대에 적용한 것이 입찰지대죠. 그리고 이 위에 두 이론은 고전학파 이론이죠. 이 차액지대는 뭐 리카도의 차액지대 뭐 이렇게 붙여서 이해하는데요. 티넨의 위치지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전학파와 신고전학파의 지대 성격에 관한 논쟁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죠. 고전학파는 지대를 볼 때 이제 농업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거는 이제 공업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했죠. 아무튼 이 지대라는 것이 토지 사용 대가인데 그게 고전학파는 지대를 볼 때 이 지대가 그 성격이 뭐라고 했죠? 지대 성격이 잉여라 그랬죠. 농민이 이제 농사를 짓고 자기 생산비만큼을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자연력, 비옥도 이런 것에 의한 것이어서 인간 입장에서는 그거는 불로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인간이 생산비만큼을 투입한 것만큼 다 가져가고 남는 것이 잉여이고 이것이 지주한테 지불되는 지대다,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제 공산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노동력을 제공한 노동자한테 임금을 주듯이 토지를 제공한 지주한테는 지대를 줘야 되고 그 제품을 생산할 때 각 생산 요소가 투입되면은 거기에 따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죠.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잉여가 아니라 그 생산 요소를 제공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죠. 비용. 잉여가 아니고 생산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계산이 이제 무슨 뭐 인건비, 재료비 뭐 이렇게 해서 계산되는 비용이어서 요 지대가 올라가면 그만큼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윤 붙여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돼서 위로 가격을 계산하는데 위로 가는데 여기서는 지대 계산이 거꾸로 되는 거죠. 시장에 갖다 파는 가격이 많아지면은 생산비 빼고 남는 것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남는 쪽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이건 비용을 더해서 이제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게 되는 반대쪽으로 계산하죠. 이거는 이제 정당한 대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고요. 그리고 이 고전학파는 토지를 볼 때 이 토지의 자연적 특성을 강조했고 여기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했고요. 이 배경을 좀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더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전학파는 생산 요소를 구분할 때도 노, 자, 토, 토지까지 집어넣지만 신고전학파는 노, 자 이렇게 이분법으로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차액지대에서는 지대가
비옥도처에 의해서 나타난다. 유치지대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근데 절대지대에 따르면은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최열등지 또는 한계지에도 지대가 발생할 수가 있다.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설명 못한 그런 부분을 절대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입찰지대는 경매 붙이는 거죠. 경매를 붙였을 때 제일 높게 써내는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그 용도에 따라서 누가 더 많이 써내느냐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위치의 토지를 경매 붙였을 때 도심의 근처에는 누가 제일 많이 써내고요. 거기는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고, 그래서 상업용이 낙찰받고, 그 다음에 주거용이 낙찰받고, 공업용이 낙찰받죠. 그래서 이 각각의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으로 그려진다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이 가파르기가 다르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낙찰받는 사람이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 전체의 지대 곡선은 생산 요소가 이 무한히 생산 요소가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고 업종이 무한히 많다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선이 된다 그랬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입찰지대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입찰지대의 뜻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죠. 입찰지대란 이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지불용액. 그래서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 구조론 했죠. 도시공간, 이거 말고 이제 여기 말고 뭐 준지대, 경제지대 이런 다른 내용의 지대가 나오면 일단은 폐쇄라 그랬죠. 일단은 폐쇄고요. 다음에 이제 공간, 도시공간 구조론에서는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이렇게 있어요. 동심원 이론은 도시공간 구조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이론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 이렇게. 동심원 이론은 이게 이제 원의 중심이 똑같죠. 원의 중심 똑같은 게 이제 확장되면서 도시가 성장하는데 제일 안쪽에는 중심 업무지대,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천이지대죠. 원래는 주거지대였죠. 주거지대였는데 도시가 더 커져가면서 바깥이 개발되면서 도시 규모가 커지니까 중심 업무지구가 확장이 되는 과정에서 원래 주거지였던 곳이 천이지대로 바뀌면서 범죄 발생 빈도나 질병 발생 빈도가 높은 별로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바뀌어가죠. 그러면서 더 바깥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더 바깥에는 통근자 지대가 형성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중심 업무지대, 그다음에 천이지대, 저소득 주거지대, 중산층 또는 중고소득층 주거지대, 그다음에 통근자 지대 이런 식으로 도시가 성장하는 거죠. 자, 이거는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최초의 이론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도시 공간 구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죠. 교통망 같은 것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이론이죠. 선형이론에서는 교통축을 강조를 해서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하게 되면은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 이렇게 하고 또 여기서는 주택 지불 능력을 좀 많이 강조를 한 편이어서 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고소득층들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축 근처에 자리를 잡게 되고 중급자 지대는 그 주변에 자리를 잡고 저급주택은 반대쪽에 제조업지대와 근처에 제조업지대와 보완적으로 입지한다 그러죠. 그래서 경공업지대 주변에 저소득층들이 사는 그런 지대가 형성이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이 선형이론이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다 합쳐서 단핵이론이죠.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다핵심이론은 도시가 여러 개의 핵들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큰 도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동종업종의 집적지향성 또는 이종업종의 분산지향성 그 다음에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위치 근처에 핵을 만들고요. 또 지대지불 능력이 높으면은 도심에 낮으면 외곽에 자리를 잡게 되죠. 이런 다핵에 성립하는 이유 이런 것을 좀 체크를 해야 되죠.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 들어갔죠. 감정평가 들어가서 이제 감정평가 분류했어요. 감정평가 분류에서는 이제 물론 이제 공적평가, 공인평가, 뭐 공적평가는 공적기관이 평가하는 거죠. 공무원이 하는 거.
공인평가는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게 공인평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좀 더 중요한 게 현조, 기소, 일구부죠. 현은 현황평가죠. 조는 조건부평가, 기는 기한부평가, 소는 소급평가. 자, 여기서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이게 지금 상태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 조건부평가는 예외죠. 그래서 현황평가에 이제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 평가하는 거죠. 근데 요거는 현황평가는 현황평가이지만 일시적 이용이거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죠. 그런 것까지 현황평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부평가는 나지 상정평가 이런 게 있죠. 지금 현재 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지인 것처럼 해서 평가하는 게 나지 상정평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기한부평가나 소급평가는 모두 다 예외죠. 요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입니다. 기준 시점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가격조사 완료일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 의뢰를 할 때 보통 미래 일정 시점을 미리 정해놓으면 기한부평가, 과거 일정 시점을 미리 정해놓으면 소급평가, 이렇게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격조사가 가능해야만 가능해요. 가격조사가 당연히 가능해야죠. 가격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감정평가 분류고요. 가치와 가격 구별했죠. 가치와 가격 구별해서 가치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가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죠. 가치는 장래 기대된 편에게 현재값 이렇게 하고 이거는 실제 지불된 값 이렇게 과거값. 그리고 가치는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가격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가액으로 표시할 때는 몇 개로 표시해야 돼요? 한 개로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시산가액 조정해서 계산했던 거 아니에요. 각각의 시상가액을. 그래서 이거는 오직 하나,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리고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렇게 했죠. 이렇게. 맞나요? 이거는 단기적인 현상이다, 장기적인 현상이다. 이건 단기적이다.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일치한다. 요거는 이제 앞에 과장국수 비비자에서도 나왔다 그랬죠. 앞에 수급 조절이 잘 안 되면은 가격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게 바로 오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요런 이제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가치 형성 요인 하는 게 있었죠. 가치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 미치는 거예요? 가치 발생 요인한테 영향 미치는 거죠. 형이 동생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형 이름은 일찌개. 일찌개 중에서도 중요한 거는 지역 요인과 개별 요인이에요. 일반 요인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변하면, 형이 변한다.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게 변하면, 그러면 이제, 가치 발생 요인. 효용성, 상대적 효율성, 유효성, 효상유, 이런 것들이 변하죠. 그럼 가치가 자꾸,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에 연결되는, 가격 제 원칙 중에서 변동의 원칙이 있죠. 변동의 원칙. 이런 요인들이 변하면은 가치도 변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있는 거죠. 또는 시점 수정도 해야 돼요. 그 당시 거래됐을 당시 또는 건축됐을 당시 그 가격을 그대로 이용하면은 안 되는 거죠. 시간이 변했으면 그만큼 요거를 시간 변화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점 수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딴 때보다 조금 작은가요? 제 목소리가 똑같나요? 조금 낮은 것 같죠? 아니, 별로 제 목소리에 주의를 안 한 것 같아서. 별로 다들 딴짓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지금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애들이 왜 딴청 피우는 거 있죠? 그건 딴청 피우는 것 같았어. 아, 듣고는 있어요? 거의 영혼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약해서 그런가? 목소리가 약하기도 약하죠, 지금. 지금 이게
지금 방전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방전이 돼. 저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빡세게 하는. 근데 보니까 5월 둘째 주까지도 5월 둘째 주까지도 목요일 빼고는 다 있는 거야 보니까. 5월 둘째 주까지 목요일만 하루 빠지는 거예요. 오후 수업이 계속 있는 거예요. 등단에 일요일까지 수업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4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4월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지금 와서 생각이 났어요. 그럼 결국은 아직 2수를 더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방전이 거의 다 됐는데 뭔가 이 충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충전시킬 여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개고기? 아니 그게 처음은 괜찮았는데 그 다음은 안 되더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 먹는 뭔가가 필요해. 처음 먹는 몸에 좋다는 것 중에 두 번째는 더 이상 효과가 없어. 약발이 안 맞아. 아무튼 가치 형성 요인 일찍에 가치 발생 요인 효상요. 얘네들이 어느 하나만 작용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상호 함께 작용해야죠. 함께 어느 하나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돼 있어야 된다. 여기는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사람도 있죠. 가치 발생 요인에는 이 효용성, 상대적용성, 유효성 말고도 이전성을 추가로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격 원칙이었죠. 가격 원칙. 가격 원칙 중에서 최소한 세 가지는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최소한 세 가지. 균형 원칙이 내부 관련 원칙의 균형 원칙, 외부 관련 원칙의 적합 원칙, 그 다음에 토대가 되는 원칙의 변동의 원칙. 이 세 가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요. 이 최근 10년간 문제, 기출문제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만으로도 웬만한 문제는 다 해결이 됐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한다면 뭐였어요? 기회원칙과 대체원칙이죠. 적합원칙, 그 다음에 변동의 원칙. 변동의 원칙. 여기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한다면 이제 기여의 원칙, 그 다음에 기타 원칙의 대체 원칙 있죠. 요 다섯 가지 정도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해결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하실 것이 있다면, 여기 이제 수익체 증체가 원칙 있죠. 제일 어려운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이게 뭔가가 있잖아요. 이게 공부라는 게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그거를 연상시키기 위한 그 연결고리, 실마리죠. 실마리. 실마리를 빨리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수익을 배분한다 이게 어렵다 그러면은 어디에 수익을 누구한테 배분한다 이걸 빨리 연상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그랬어요. 토지, 자본, 노동, 경영, 이런 생산 요소에 배분한다 그랬어요. 이게 어떤 공부가 나오면 이 내용이 공부를 잘하려면 그걸 잘하면 돼요. 빨리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관련되는 걸 연상하는 훈련을 하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수학에 이런 공식이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 이런 번거 같아요. 2분의 a 더하기 b는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산술 평균이고 이게 기압 평균이거든요. 기압 평균인데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간혹 가다 이제 계산 문제 할 때 이런 거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1.05 곱하기 0.95 0.95 곱하기 1.05 하면은 1을 기준으로 해서 0.5 작은 거 0.5 큰 거잖아요. 그죠? 얘네는 1 곱하기 1보다는 반드시 작게 돼 있어요. 반드시 1보다 한 칸 0.5만큼 작고 1보다 0.5만큼 크잖아요. 어떤 두 수가 곱해졌을 때 제일 크게 되는 거는 이 두 수가 같을 때예요. 왜냐하면 이게 1, 1 같을 때 똑같아지거든요. 양쪽이 1과 1 같을 때 같아져요. 이게 다르다면 이게 0.95 그러니까 1.05 더해서 일어나는 1이죠.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 더하면 어차피 2잖아요. 1 더하기 1도 2고 0.95도 하기 1.05도 더하면 2잖아요.
그럼 나누면 1이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수를 곱하게 되면은 1보다는 작게 된다. 같을 때만 같아지는 거거든요. 1 같을 때만 여기가 1이 돼요. 그럼 달라지면 여기가 반드시 1보다는 작거든요. 그래서 얘보다는 반드시 작다 이렇게 해요. 우리 뒤에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 하다 보면 이런 숫자 계산할 때가 있거든요. 2억 곱하기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 계산 안 해도 정답은 2억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찍어도 그렇게 찍어야 되거든. 이게 이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다 했어요. 이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런 숫자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막 너무 높은 난이도 높은 것만 푸니까 이런 간단한 거를 모를 뿐이에요. 그런 원리가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 여기서. 근데 이게요, 이게 이 공식이 유도가 돼요. 이런 공식이 아주 단순한 것에서 출발하거든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은 이 수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어떤 수를 제곱하면은 0일 때만 0이잖아요. 0이 아닌 수는 제곱하면은 0보다 크잖아요. 마이너스 1을 제곱하든 1을 제곱하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1끼리 곱하면 플러스 되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큰데 그 어떤 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x-y 이거 어떤 수잖아요. x-y도 어떤 수잖아요. 어떤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 숫자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어떤 수의 제곱이니까. 근데 어떤 수를 전개를 하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죠. 이걸 전개하면 왼쪽이 똑같잖아요. 하고 야하고. 그럼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얘가 넘어가면은 2xy보다는 크거나 같잖아요. 넘어 마이너스 2xy 넘어가니까. 그럼 2로 양변을 나누면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xy보다는 크거나 같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루트 x를 a라고 하고 루트 y를 b라고 하면 요 루트 x 자리에 요 x의 제곱이 뭐 x의 제곱 루트 a x를 루트 a라고 하면 x를 루트 a y를 루트 b라고 하면은 x의 제곱은 뭐예요? a y의 제곱은 b잖아요. 그럼 x의 제곱 자리에 a 넣고 y 제곱 자리에 b를 넣고 x의 루트 a를 넣고 y의 루트 b를 넣으면은 요 공식이 나오는 거지. 요 공식이 유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유도하는 출발점은 어떤 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이거는 누구나 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가면은 이 공식이 나와요. 유도가 돼. 그러니까 어떤 지금 이게 사실 고등학교 때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원리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게 아무리 오래 가도 이게 유도가 되는 거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기억이 나니까 그 첫 실마리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 그 앞에 지나갔던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있죠. 그것도 공식 유도할 수 있어요. 그것도 공식 저도 유도할 수 있어요. 컨버스만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기억하는 원리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게 어렵다 그러면 수익을 배분한다 누구한테 배분한다 이걸 실마리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이렇게. 제가 그 예를 들 때는 제가 토지를 대고 누구는 돈 대고 누구는 노동력 제공하고 누구는 경력 노하우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수익을 배분한다 그러면은 아,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는구나. 그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고 마지막으로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토지한테 준다. 그러면 꼭 한 번을 끄집어내면은 실마리만 끄집어내면 연결돼서 끝까지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뿐만이 아니라 다른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정금리 변동금리 하면 이거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고정금리는 이거 변동금리 이렇게 저당 유동화하면 저당 유동화를 나타내는 구조를 생각해줘. 저당 유동화 구조.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을 때 빨리 그걸 연상을 하란 말이죠. 그게 훈련이에요. 민법도 마찬가지겠죠. 민법도 대리하면은 세 사람 딱 머릿속에 생각해야죠.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세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 입장에서 대리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야 되고 한 번은 본인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고 한 번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책임을 얼마만큼 지울 거냐 말 거냐 하는 거는 누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본인한테 뒤집어 씌울 뭔가 책임거리가 있으면은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책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표현들이 아니에요. 그 표현, 뭔가, 그, 지가 뭔가를 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책임을 지우는 거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대리님, 무권 대리하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 책임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좋을 때는, 추임 같은 건 할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네 하고 이렇게. 근데 그때는 본인한테는 전혀 책임이 없게 하는 거죠. 좋으면은 좋은 거는 취하고, 그게 상대방한테도 괜찮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났을 때 빨리 뭔가를 연상하는 훈련을 하시라고. 뭐가 나오면 뭘 생각하고, 뭐가 나오면 뭘 생각하고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럼 됐고요. 여기 이제 경쟁의 원칙이 여기 있죠. 경쟁의 원칙.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을 연상하라 그랬어요. 초과이윤. 초과이윤 때문에 경쟁이 발생하고 경쟁에 의해서 초과이윤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가격 원칙이었고, 그다음에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있죠. 예,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지역 분석은 뭐를 판정하는 거예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인지, 저층 점포 지역인지, 그거 판정하는 게 뭐라고요? 지역 분석이에요.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는 거. 그다음에 개별 분석은 뭘 판정해요? 최유 효용 판정하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죠.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평균적인 가격에서 범위를 나타내는. 그다음에 개별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거죠. 선행 분석, 후행 분석, 부행 분석, 전체 분석, 부분 분석, 거시 분석, 미시 분석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죠.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면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고,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면 기능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이 있고, 유사 지역이 있고, 동일 수급권 있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섞여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과 지역 요인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인근 지역. 그다음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비슷한 지역. 용도적으로만 비슷한 게 아니라 가격 면에서도 비슷해야 되죠.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은 지역으로서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지만 너무 멀리까지 떨어져 있으면 이 대체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것이라야 되죠. 그래서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을 정해줘야 되죠. 그리고 동일 수급권은 사례 수집 최원방권이 된다. 이렇게. 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을 때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고, 또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 지역까지 가야 되니까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고,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 동일 수급권이죠. 이런 내용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방식 들어와서 용어. 다 익혔겠죠? 3방식. 네.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자, 그러니까 이게 공부라는 게 뭔가를 연상하면은 자동으로 술술술 나오는 게 있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술술술 나오는 게 있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용어를 알아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거는 넣어야 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암기와 이해가 병행을 해야 되죠. 지금 그 3방식은 용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일단은 외워야 돼요. 용어를. 원가방식, 비교방식, 수익방식. 원가방식의 가격 구하는 거, 원가법, 임대료, 적산법. 비교방식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수익방식에서는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이거는 일단은 외우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왜 수익분석법이라고 하는지, 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지 그거 따져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외워야 돼. 수익환원법은 가격 구하는 거, 수익분석법은 임대료 가는 거. 또 비교방식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공시지가 기준법을 따로 얘기하고 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시산가액, 시산임료를 계산해서 이걸 조정한다 그랬죠. 시산가액 조정은 산술평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중평균해서 구한다. 이런 내용까지 하고 계산 문제까지 풀었던 거죠.
자, 이제 원가 방식 원가법 자 들어갑니다. 자, 원가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죠.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 비용성의 원리에 따라 가격 구하는 방법이 원가법입니다. 원가법에 의한 적산가액이 뭐예요?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산가액이죠. 원가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적산가액입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려면 제 조달 원가에서 빼기 감가 수정액을 해야 돼요. 감가 수정액. 자, 여기서 이제 제 조달 원가에 대해서 이론 정리해야 되고 감가 수정액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야 돼요. 감가 수정액을 다른 말로 이제 감가 누계액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원가법이란 하잖아요. 묻잖아요. 원가법이란 물을 때 이 공식 알면은 자동으로 해결이 돼요. 공식 알면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 그렇게 돼 있지 않나요, 혹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공식만 알면 되는 거예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뭐에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죠? 공식 알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야. 그리고 공식을 알아야 계산 문제도 풀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가 쉬운 계산 문제도 있고 어려운 계산 문제도 있지만 쉬운 거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최근 10년간 여기가 삼방식이 계산 문제가 훨씬 많아요. 계산 문제가 훨씬 많아. 그렇다고 인상치 부리지 마시고요. 다 보였어. 다 보였어. 예, 다 보였어. 예? 그거는 숙달을 덜 시켜서 그래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 지금 남자분이 별로 없는데, 남자분들이 군대 가면은 저걸 하거든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총기 분해 조립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왜 그러겠어요? 이 총은 자기 목숨하고 같은 거예요. 군인이 고장나면 쏘지를 못하잖아요. 쏘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총 없으면 죽음이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총기를 늘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총을 쏘면은 화약이 그 총기 내부에 화약이 이제 묻잖아요. 이게 연소가 되면서 끓음이 이렇게 이제 묻는다고요. 그거를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은 이게 자꾸 떡 지듯이 져요. 우리 후라이팬 오래 쓰다 보면 이렇게 기름을 잘 안 닦으면 이렇게 눌러붙어서 이렇게 떡 이렇게 긁히면 긁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총구 안에 총열 안에 그게 떡 지듯이 지면은 이게 발사가 잘 안 돼. 이게 고장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총을 쏘면은 바로 이거를 닦아줘야 돼요. 저거 닦는 저기 있어요. 저 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닦아줘야 돼요. 이거를.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요? 분해를 해야지. 분해를 해서 그 부품들도 하나씩 이렇게 닦아줘야 돼요. 그래야 총이 잘 발사가 되거든. 근데 이거를 순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로 이 부품이 열몇 가지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 가면은 이거 처음부터 그걸 열몇 가지를 순서대로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깨끗한 천을 깔아놓고 이제 시키는 거죠. 이제 조교가 시키면은 순서대로 넣는 거죠. 번호대로. 예, 번호대로 이렇게 제일 먼저 핀을 뽑아요. 핀을 뽑고 놓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또 빼고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해요. 그리고 이걸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닦고 나서 다시 거꾸로 역순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숙달 되는데 한참 걸리죠. 근데 나중에는 이거 필요 없어요. 처음 필요 없어. 처음 필요 없고 그냥 빼가지고 아무렇게나 던져놔도 다 찾아가서 집어넣는다고. 예, 다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숙달이 되면은 방아틀 뭉치까지 분해해요. 그거는 더 정교한 걸 요구하거든. 방아틀 뭉치까지는 일반 사병이 할 필요 없어요. 예, 그 전역할 때까지 방아틀 뭉치 한 번도 분해하지 않고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해가지고 난 심심하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숙달이 되면 그 안에 것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숙달이 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안 하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지. 그게 처음부터 익숙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론적으로 좀 더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산 문제를 하다 보면은 이론에도 도움이 돼요.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자, 아무튼 제 조달 문과에서 이제 감가 수정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여기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다 계산 문제예요. 너무 오랫동안 계산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이론 문제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 문제가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예, 점점 이 힘이 응축된다고 보면 돼요. 터지기 직전. 예, 그 백두산 이제 화산 폭발하기 직전이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예, 이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재조달 원가에 대한 이론 부분, 요 감가 수정에 대한 이론 부분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돼요. 예, 먼저 이제 재조달 원가예요. 자, 이 재조달 원가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뭐 한 세 가지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재조달 원가가 뭔지를 대답을 해야 돼요. 재조달 원가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기준 시점 현재 적정 원가 총액 그래요. 자, 일단 키워드가 지금 여기 기준 시점이라고 돼 있죠. 기준 시점. 요걸 이제 주의를 해야 돼요. 문제에서 기준 시점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틀리는 거예요. 현재 시점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원가 방식뿐만이 아니라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전부 다 현재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틀려요. 현재 시점이란 말이 나오면 틀립니다.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거 틀리기 쉽겠죠. 사람들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이걸 현재 시점이라고 하면 기준 시점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얘는 재조달 원가에서는 이걸 준공 당시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신축 시점 이렇게 해도 안 되겠죠. 준공 당시가 신축 시점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그 건물을 지을 당시 그게 신축 시점과 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원가를 오해를 하면 안 돼, 이제. 여기서 말하는 원가를 오해하면 안 돼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이 원가라고 하면은 직접 재료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원가를 그렇게 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예전에 공부할 때 원가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한참을 애먹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원가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재조달 원가잖아요. 재조달. 다시 조달 이런 뜻이잖아요. 다시 취득 또는 다시 생산 이런 의미인데 재조달 원가에서 말하는 원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재조달 원가에서 말하는 원가는 예를 들어 이 물건의 재조달 원가다 그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자리에 갖다 놓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이에요. 이 자리에 갖다 놓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제품 만든 사람한테 돈도 줘야 되고 혹시라도 그 사람이 배송 못 해준다 그러면은 택배비까지 돈을 줘야 이 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재조달 원가예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만 생각하면은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건물의 경우 재조달 원가 하면은 어떤 상태의 금액을 말할까요? 내가 문을 따고 열고 들어가서 사용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만큼 발생한 이제 그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에요. 예, 사용하고 있는데 세금 내라고 막 하고 이렇게 뭐 벌금 나오고 이렇게 다 뭔가를 완비를 못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죠. 그러면은 뭐가 다 어떤 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은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으로는 안 돼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만으로는 안 되고 나중에 사용하려면은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되지 않나요? 그런 거 해야 돼. 또 저기 뭐냐, 그
설계비, 감리비는 별도거든요. 건축하는 사람은 건축만 신경 쓰는 거지 설계비와 감리비는 별도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나요? 또 건물 짓는데 옆에 민원 들어올까 봐 화장지 돌리고 떡 돌리고 했는 돈도 다 들어가야 되겠죠. 맞잖아요. 이런 거를 부대비용이라고 그래요. 부대비용. 그러니까 이 제조달분가는 표준적 건설비에다가 뭐까지 떠야 돼요? 부대비용까지 떠야 돼요. 이것까지 떠야 돼요. 다음에 여기 표준적 건설비를 잘 보면 이게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에요.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돈 줘야 되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된다. 내가 열쇠 따고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 뭐다? 제조달 원가죠. 제조달 원가. 이거 새것 가격이에요? 낡은 것 가격이에요? 새것 가격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가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 뭐라고요? 표준적 건설비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이. 그러면 자, 건축업자가 내가 집 짓는다고 2억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 2억으로 다 내 집 짓는데 사람 고용하고 재료비 사는데 2억 다 쓴 거예요? 그 2억을 거기에 다 썼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 내 집 짓는 데 들어간 재료비, 내 집 짓는 데 들어간 사람 인건비 그런 거를 직접 공사비라 그래요. 내 집 짓는 데 들어간 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사무실도 운영할 거 아니에요. 사무실 운영하면 그 직원이 전화 걸어서 자재 주문하고 세무 계산해서 신고하고 이런 격리 직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격리 직원 월급은 뭔 돈으로 줘야 돼요? 내가 준 돈에서 줘야지. 이게 말이 안 나오니까 이러고 있어. 말이 안 나오니까. 아직 옹알이가 안 되고 있어, 옹알이가. 그런 거를 간접공사비래, 간접공사비. 간접공사비도 있다고요. 그 간접공사비는 내 집 짓는 데 들어온 돈은 아니죠. 근데 그런 직원 없으면은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 직원도 있어야 업무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우리 집 짓는 데 들어온 돈은 아니지만 필요한 돈이에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걸로 다 해요. 그 건축업자도 묻고 살아야잖아요. 그 사람 뭐가 있어야 돼요? 이윤이 다 포함된 금액을 내가 건축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충분히 납득은 되시죠? 이해가 됐으면 이제 안 까먹으면 되잖아요. 안 까먹으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주는 돈이 내 집 짓는 데 들어간 돈만 주는 게 아니고 저 사람 저 사무실 운영하는 돈도 내가 줘야 되고 저 사람 이윤도 줘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안 되고 내가 더 돈을 드려야 내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돈이 되는구나. 그게 제조달 원가구나. 새것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새것. 언제적 새것이에요? 기준시점. 기준시점. 그새 또 까먹으면 안 돼요. 그새 또 까먹으면 안 돼. 자, 그게 해놓고 이렇게 계산한 게 새거잖아. 새거. 새거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새것이 아니라면 낡은 만큼을 감가를 해줘요. 그냥 계산을 빼줘요. 요사급이 이제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일단 의의는 그렇고 두 번째 이제 산정 방법은 산정 방법은 도급 방식 기준 그래요. 도급 방식 기준. 이 도급 방식 기준은 뭔가 하면은 우리 이제 건축업자를 수급인 그래요. 우리가 도급인하고 여기가 건물 좀 지어주세요 하면은 우리가 도급인, 건축업자는 수급인 이렇게 돼요. 이게 민법에 14가지 계약 유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4가지 계약 유형을 다 안 배우잖아요. 매매, 임대차, 교환 이렇게 배우나요? 다른 것도 있나요? 매매, 임대차, 교환 외에는 안 배우죠. 다른 그 나머지 11가지 중에 도급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도급 계약.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그럼 건축업자는 이제 건물 지어주는 게 이제 계약이 되는 거죠. 그 도급 방식 기준인데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뭔가 하면은 자가 건설일지라도 이 말이에요. 자가 건설일지라도 도급 방식 기준을 해라. 이 소리는 뭔가 하면은 건축업자가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지을 때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지을 때 대부분은 자랑하듯이 친구들한테 가서 야 이거 짓는데 나 10억 들었어. 자랑하듯이 얼마 돈 안 들었다는 뜻으로 나 이거 짓는데 10억 들었어. 지가 사용할 거. 그러면 옆에 친구가 야 10억 줄 테니까 지어줄래? 그러면 지어줄까요? 야 나도 10억 줄 테니까 지어줄래? 하면 지어줄까요 안 지어줄까요?
안 지어주겠죠. 맞잖아요. 자기가 지을 때는 뭘 다 빼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윤도 빼고 뭐 간접 공사비 같은 것도 어차피 쓰는 직원, 어차피 쓰는 직원 그냥 하는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만 얘기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자 10억 드렸다 그랬어, 지었어, 지었다고 해서 담보 대출 받으려고 자 감정평가사가 와가지고 10억 하면 기분 좋을까요? 실제 시가는 더 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더 되는데 예, 자기는 그거밖에 안 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자가건설의 경우 공사비 내역에 있는 항목들을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를 반드시 플러스해서 해야 돼요? 이윤을 반드시 플러스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윤을 고려하라는 뜻이, 적정 이윤을. 이윤을 반드시 뭐를 하라? 고려를 하라. 이윤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거는 이제 분량이 많지는 않죠. 그냥 독급방식 기준의 의미는 이윤을 고려하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종류. 종류에 이제 복제원가가 있고요, 대체원가가 있어요. 복제원가는 이제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기능적으로 똑같아요. 또는 효용적으로 똑같아요.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어떤 건물이 있는데, 어떤 건물이, 이 건물이, 이 건물. 이 건물이 4층까지 있다고 치고요. 4층까지라고 칠게요. 지금 이 건물이 한층 층고가 몇 미터 될까요? 한층 층고가. 제가 여기 바닥에 써볼게요. 저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올라가고도 남죠. 제가 이렇게 뻗을게요, 팔을. 제가 팔을 뻗으면 제 발 바닥이, 바닥에서부터 이 손끝까지. 요걸 높이를 생각해 보세요, 요 높이를. 제가 저기서 이렇게 잰다면 요 손끝까지 높이만큼의 한 사람, 제 손끝에 한 사람이 더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손끝에 한 사람이 더 발을 밟고 제 손끝을 서 있으면 서 있을 수 있죠. 한 사람 더 올라가지 않나요? 이 위로.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서 여기잖아요. 아, 한 사람 안 되나? 뭐 조금 모자랄 것 같긴 한데. 그럼 저 위에 지금 댄조된 위에 또 공간이 있잖아요. 위에 이제 그 위층 바닥 있죠. 위층 바닥. 위층 바닥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 두 사람 되죠. 이렇게 하면은 요 손끝까지 한 2m 안 되겠어요. 제가 그래도 키가 170이 넘는데 30cm 더 올라오고 있죠. 이게 이 한 층이 4m가 넘는다고요. 굉장히 층고가 높아요. 얘가 층고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보통 한 일반적인 상업용 건물 한 3m. 예, 4m나 돼요, 4m나. 4층이라고 치고요. 총 몇 미터예요? 16m. 이 건물을 평가한다고 복제원가로 계산하면 이 말이에요. 복제원가로 계산하면은 똑같이 지어야 돼, 똑같이. 요거하고 똑같이. 근데 대체원가는 물리적으로 똑같이 지을 필요 없이 기능만 똑같으면 돼. 이거 4m 아니고 3m라고 해서 이 건물에 지금 이런 용도, 여기 지금 대부분 입주하는 다른 업체들 다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저기 학원이나 사무실, 무슨 요가 학원 이런 데가 전부 다 이렇게까지 층고가 높을 이유가 없어요. 기능상으로는 3m만 돼도 어때요? 기능상으로는 3m만 돼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럼 누가 돈이 더 들겠어요? 12m고. 얘 돈 더 들겠죠? 예를 들어 얘 16억이라고 칠게요. 복지원가는 16억이에요. 돈 더 들어. 얘는 12억이에요. 돈은 더 들었지만 그 가치는 16의 가치가 안 나가는 거죠. 몇 억의 가치밖에 없어. 12억 가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돈만 16억 들었지. 여기에 복지원가가 오는 거예요. 복지원가가 16억 온단 말이에요. 그럼 돈은 16억 들었지만
가치는 16억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의 가치밖에 없어요? 12억 가치밖에 없죠. 돈 들었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여의 원칙에 따르면, 기여의 원칙에 따르면 돈을 들였다 해도 기여한 정도는 그만큼 안 되면 가치가 안 나가요. 그럼 얼마만큼이 지금 거품이 있는 거예요? 4억만큼 거품이 있죠. 그래서 뒤에 감가 수정 작업을 할 때 그 거품을 빼줘야 돼요. 그게 바로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를 4억을 해야 돼, 4억을. 복지원가를 할 때는. 복지원가를 사용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반드시 고려를 해야 돼요. 근데 12억이 여기 들어가면 이 말, 12억이. 이미 뭐가 빠진 상태예요. 거품이 빠진 상태죠. 거품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기능적 감가 하면 돼요, 안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아주 이론적으로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제조달 원가에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항목들을 지금 나열한 거예요. 기준 시점이 아니라 준공 당시, 현재 시점,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고. 그다음에 도급 방식 기준의 의미를 묻는 내용. 그다음에 복지원가를 사용할 때는 거품이 끼어 있기 때문에 기능적 감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뒤에서는 기능적 감가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됐나요? 여기에 출제된다면 제조달 원가에서는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출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딱 핵심되는 거 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그 다음은 이제 감가 수정이에요. 좀 쉬고 하겠습니다.